이거는 뭐냐 하면 네모. 아깝다. 자, 그렇다면 저희 콘텐츠 소개 가볍게 진행하겠습니다. 아, 저희 퀴즈쇼 4대4 팀전으로 저희가 오늘 진행될 예정인데요. 예. 네,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를 선출해야 되는데 저희 류미님으로 결정했거든요.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 근데 죄송한데 류미는 아까부터 여기 계셨는데. 네네네. 안 내려가시고. 그래가지고 류미님으로 결정했어요. 아, 내려주지. 네. 아, 이럴 때 보통 진행자가 내려주지 않나요? 네네. 본인이 내려가셔야죠. 류미님 결정됐어요. 류미님 팀명 시원하게 정해주시죠. 그러면 류미와 겉절이들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스트분들 다 진행된 것 같아 보이니까 잠깐만 설명 다시 해줘. 정답 부자가 뭐라고? 아니 디코가 남겨가지고 이해하셨네. 늘려. 디코 버그인가? 잠깐만, 내가 지금 디코가 계속 튕겼다 들어와서 버그 걸린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부터 계속 디코랑 프리미어랑 베가스가 이유 없이 존나 튕겨가지고 저희 팀장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 팀장 잘못 뽑은 것 같은데. 가겠습니다. 아, 네, 드림. 정답! 아, 류미! 죄송합니다, 테스트였습니다. 예? 네? 그 누가 출전하시겠습니까? 아무나 나가! 저 많이 안 돼! 아, 류미님이 나갔어! 아, 나 지금 컴퓨터 포맷 중이 안 보여, 진짜 지금! 블루투스 떠서 포맷 중이야, 지금! 누가 출전하시겠습니까? 제가 할게요, 그러면. 근데 아, 류미님 출전! 제가 안 보여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용할 게 아니라 저희 팀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난 지금 화면에 안 보여. 저 스피드 퀴즈를 해줘야 돼. 먼저 말하겠습니다. 풀메탈 패닉입니다. 아, 근데 이게 시리즈별로 이름이 달라요. 자, 류미님. 저 애니 이름 자체를 풀메탈 패닉이. 아니, 고르기 전에 혹시 잠깐 휴식을 좀. 아, 전지. 제가 문제랑 주전 고르고 얼른 갔다 올게요. 류미님 팀에게 바로 이제 넘어오는데 몇 번 골라보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잠깐만 몇 번 남았죠? 11번 고르고 예, 상대 지목은 마레프로스님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예, 제가 할게요 정답은. 예, 아직 안 오셨죠? 예, 바로 가겠습니다. 예, 출발. 아, 이거를 아, 머리를 안 온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아, 출발. 아, 왜요? 무슨 일입니까? 어, 오셨어요? 아랫님 사고 왔어요? 아니, 이런 건 알아서 조정을 해주셔야죠. 아니, 붕괴 스타리를 나오는 372라는 친구입니다. 372. 자, 마레플러스님 팀 35점. 야! 그리고 류미님 팀 17점. 8분의 게스트 함께 진행된 나나카미 퀴즈쇼 시즌7은 여기서 마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